1차 6점, 2차 6점입니다. 그래서 1차는 두 과목이 치러지기 때문에 하나 40, 하나 80 맞으면 평균 60인데 하나 90, 하나 30 나오면 평균은 60점이지만 과락이 있기 때문에 40점 미만이 과락이거든요. 그래서 학개론에서 7점 이상 나오고 민법에 선방을 해 나가시게 되면 기본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험에 임박하면 어떻게 하면 잘 찍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호당 8개가 정답입니다. 쉬운 거 쭉 풀고 지문 긴 거는 다 패싱해버리고 사례 문제 다 패싱해버리고 쉬운 거 풀어놓고 나머지 내리 찍는 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그리고 2차 쪽은 공포 안만 어렵게 나오더라도 50점 못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해놓으시면 50점은 무조건 나오시거든요. 중개사법이 효자 과목입니다. 중개사법이 조문수가 좀 얼마 없고 좀 문제 내는 패턴에만 잘 적용하시면 출제 경향에만 맞춰 나가시게 되면 충분히 2차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만 해나가시면 됩니다. 몸만 잘 관리하시면 합격은 전혀 지장 없습니다. 대신 지금 1차 쪽에 학개론을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쉽게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시고 민법은 아마 작년에 좀 편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는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민법은 아는 것만 쉽게 나온 것만 풀고 어렵게 나오는 것은 잘 찍는 쪽으로 해나가도 합격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시간은 356페이지에 건축법을 함께 살펴나가십니다. 우선 건축법의 적용 범위에서 건축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한번 봐주십니다. 건축법은 말 그대로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상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은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가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은 법의 제정 목적이 건축물 안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각종 규제,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나가시면 됩니다. 우선 이번 과정에서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위주로 살펴나갈 겁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보신 적 있죠? 그 아파트 단지는 주택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 주택은 두 가지 방법 만들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만드는 방법과 주택법에 따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 중에 주택의 국한 내에서 적용하는 법령이 주택법이라면 이 주택법은 건축법의 특별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행위를 다루는 것이 민법인 반면 상법은 법률행위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주식회사에 해당되는 상법상의 상인이 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상법이라는 특별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적용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그것을 특별법이라 표현하는데 주택의 국한에서 다루는 주택법은 건축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30호, 30세대 주택을 건설하게 되었을 때 30세대 미만 건설하게 되면 그때는 건축법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30세대 이상 건설하게 되면 그때는 주택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법에 따라 집을 만들게 되면 내가 살 집을 만드는 반면 주택법에 따라 집을 만들게 되면 나 혼자 100세대, 200세대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팔 집을 만들게 됩니다. 특별히 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는 반면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하는 데에도 안전한 집 만들어야 되죠. 대신 이 주택법에서는 내가 살 집입니까? 팔 집입니까? 팔 집. 분양할 집을 주택법에서는
공급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분양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거생활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만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택법에서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생활에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복리설을 주택단지 안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 빌라 등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주차장 정도만 확보되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는 반면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 놀이터나 경로당이나 단지 내 상가 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집을 팔고 있더라고요. 대지의 면적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축법에서는 안전을 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지표로 삼는 반면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안전은 당연한 것이고 살기 좋은 그런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최근 신도시와 관련되어 아파트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진짜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 공급하고 있거든요. 동탄 신도시는 지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동탄 같은 데 가신 분들은 그냥 농담삼아 이야기되는 한 달 매출액이 한 2천 안 넘으면 이상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양권 거래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세종시는 분양권 거래 된다 안 된다.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신 세종시는 새로운 개발 사업이 가능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대표 도시이거든요. 전국에 인구 늘어난 도시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한 곳이라고 하면 다양한 개발 호재가 반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대전 같은 경우는 옥천까지 전철화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성장 팽창과 관련된 개발 축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러한 곳에 다양한 개발 사업 예정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쪽에서 부동산을 하시게 되면 좀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서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딴 데 신경 안 쓴다? 아, 제가 아는 분은 마포에 계시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떴다방 없어 차릴 수 있는 트럭이 있습니다. 트럭 뒤에 컨테이너 박스 세워놓고 전국 분양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전국을 돌아다니시거든요. 7명이 한 팀이신데 한 달 반 정도를 사우나 찜질방에 사우나에서 잠자면서 분양권 전매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돈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 나중에 우리는 일단 자리 나눠오시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해나갈 것인지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우리 봐주실 것은 건축법은 내가 살 집을 만드는 법령에 해당된다는 것 이해하시고 그와 관련되어 적용 대상 과정에 대해서만 봐주십니다. 우선 356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1번 건축물 찾으셨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공작물 추정수입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추정수입니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거기까지만 봐놓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건축물과 관련된 개념을 함께 보셨는데 이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하고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물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사람이 만든 것은 인공물이고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천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나무를 할지라도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천연물이고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인공물이거든요. 그 인공 가미한 물건을 모두 시설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시설물 중에 인공을 가미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가로수와 골프 연습장에 철탑 보신 적 있죠? 그러한 철탑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나사노트를 이용해서 사람이 뭔가 조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만든 것이 있다면 그때는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제작한 물건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시설물은 사람 숨만 타면 모두 시설물이고 그 시설물 중에 세밀하게 만들어진 제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뭘 한다? 공작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물의 범위가 이렇다고 하면 그 시설물 중에 일부만 바로 공작물이 되게 되고 그러한 공작물 중에 무엇 있는 것? 지붕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건축법상 공작물과 건축물을 비교하게 되면 이 지붕이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요건이고요. 이 지붕은 공중에 혼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탱하기 위한 부가적인 구조로서 기둥 또는 벽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집이나 또는 학원 같은 경우는 지붕, 기둥, 벽 세 가지 모두가 존재하는데 가끔 등산하시다 보면 팔각정 보신 적 있으시죠? 남산 팔각정 있거든요. 그러한 팔각정이라면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걔는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입니다. 세 가지 모두 갖춰질 필요가 없고 저 세 가지 중에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은 무엇? 지붕. 그것을 지탱하기 위한 부수적 요건으로서 기둥 또는 벽을 둘 중에 하나만 갖추더라도 모두 건축물로 취급하게 됩니다. 취지 잠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작물과 비견되는 건축물은 최소 무엇이 확보되어야 된다? 지붕이 있을 때 건축물이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주종 관계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저 시설물은 종물이거든요. 주물과 종물이 함께 존재한다고 하면 무엇만 판단 대상이 된다? 주물만. 그래서 우리가 주종관계를 기억하신다고 하면 이 건축물에 딸려있는 시설물 그래서 건물 보호하기 위해 담을 세워놓거나 또는 축대를 조성한 상태에서 집을 하나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건축물에 딸려있는 시설물 공작물로서 종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물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에 딸려있는 시설물은 그 자체가 뭐다? 건축물 자체가 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깐 확인해 나가십니다. 이러한 건축물과 관련되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시더라고요. 가끔 도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하게 되면 처음에는 목소리 큰 분이 이기시는데 나중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누구 책임이 있는지를 판정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엇을 판정한다? 법으로.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데 다섯 가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건축법상 건물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뭐 받아야 된다? 건축 허가 받아야만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축 허가는 행정 처분입니다. 그 행정 처분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구속력 있는 행정 처분이라 하고 그 건축 허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축 허가 등을 적용한다, 적용 안 한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 다섯 가지 건축물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동그라 2번 찾으셨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찾았습니까? 그리고 기억입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가로 속에 공장 용도에 공장 동굴을 놓습니다. 건축물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 쉬운 것만 해당한다. 그리고 니은 고속도로 통행용 증수시설 톨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톨게이트에 요즘 앉아계신 분들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젊으신 분들이 앉아계셨는데 갑자기 세대 교체가 딱 이루어지더라고요. 예전에 그분들이랑 말 한마디 섞으려고 통행료를 가끔 수표로 제공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거슬러 주는 과정에서 한마디라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도로교통의 체증 원인에 대해서 싹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인이 좀 계시다고 하면, 그분의 미모를 뽐내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도로공사에 입사 지원서를 한번 내보라고 해주십시오. 합격하시면 미인이 아니시라는 이야기고요. 불합격하셨다면 그분은 미인입니다. 그래서 미모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장 좀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도로공사에 입사 지원서를 한번 내보는 게 미모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어주십니다. 다만 이 고속도로 통행정보시설은 도로에 만들어져 있지 대지에 만들어진 거 아니거든요. 토지에 대한 정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도계도 선로부재 다음 시설로서 운전보안시설 등이 있습니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 그리고 리얼본의 지정문화재나 가정문화재, 미연본의 하천구역 내 소문조작실 다섯 가지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공장 용도에 이동 쉬운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법에서는 다양한 건축물이 있고 이러한 건축물은 크게 주택, 상가, 공장으로 각각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공장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공장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규제를 강화시켜야 된다. 규제 풀어줘야 된다. 풀어줘야만 국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겁니다. 아마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경제와 관련된 3주체를 공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경제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국가, 그리고 기업, 그리고 국민이 있다고 하면 이 중에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자는 누구만? 국가와 국민은 소비자 결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국가주도로 재정정책을 각각 펼치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해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얘가 해줘야 되거든요. 스스로. 다만 지금 이번 정권 같은 경우는 분배, 성장보다는 분배 위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배도 가끔은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가 달라지거든요. 대신 기업만 제대로 굴러간다고 하면 땡큐인데 그건 좀 뭐 국제경제상 또는 지난 정권의 책임 탓으로 돌리고 있긴 있지만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이 경제 3주체를 학개론에서 한번 보신 적 있다 없다. 그 중에 얘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와 관계된 사항으로 규제를 강화시킨다, 풀어준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가 주거용으로 또는 상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건축법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오직 뭐만? 공장 용도일 때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나 또는 사무실 또는 공사 현장에 현장 사무소 등으로 각각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컨테이너 박스가 주거용이나 중개업소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건축법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떴다방에 대한 단속이 한 건도 없었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몇 차례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에 관한 법률이 나올 때마다 현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신 단속하면 그 지역 중개업자 싹 잡혀들어갑니까? 한 명만 잡혀갑니까? 한 명만 잡혀갑니다. 공무원 통해 그 지역 중개업소에게 어떻게든 단속 일자가 미리 알려지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몇 월 며칠 날 단속하니까 우리 잣다문 내리자 이러면 공무원이 기밀 유출과 관련되어 처벌받고 그걸 제공받은 사람도 다치 잡혀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소에서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몇 월 며칠 날 야외에 가자고 통지서를 쭉 돌립니다. 가끔 남들 다 일 나갔을 때 나 혼자 돈 벌어야 되겠다고 샷탐 올리다가 잡혀가신 분이 계시고요. 왕따 당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통지서 아예 못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만 잡혀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왕따를 참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서 모르는 게 있다고 하면 서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대로 알려주시는 것도 인연을 아주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연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재순이 사건 보게 되면 따님하고 그분하고 그리고 그분과 조카 사이 관계 보니까 이 혈연은 크게 믿을 것 못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연, 오래간다? 크게 믿을 거 없습니다. 대신 이 학연은 사계절 함께 공부하시면서 서로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고 극복해 나가신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오래 가시더라고요. 같이 공부하신 분들에게 좀 많은 배려해 주시고 도움 주시는 게 이 학연이라고 하는 인연 맺을 수 있고 이게 한 10년, 20년 갈 수 있는 좋은 인연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배신 때리면 안 되시죠. 아, 나중에 공동중개 하기로 했었는데 혼자 숙상해버리면 또 두고두고 소문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괜한 이야기 드렸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 외 용도의 경우는 건축법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오직 얘만 그리고 용도는 무엇일 때만? 공장 용도일 때만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정 가정문화재입니다. 여기 지정문화재는 이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가정문화재는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문화재이건 가정문화재이건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이번에 목포에 투자하신 손땡땡 의원 하시는 말이 자기가 투자한 곳이 문화재로 지정될 줄 알았다면 투자 안 했을 거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문화재가 문화재로 지정되게 되면 문화재 보호하기 위해 주변일 때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되어버립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토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땅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를 철거하겠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다음 세대에 물려줄 문화재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 등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유지 보존하기 위해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지 아닌 곳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고속도로 통행용 징수시설이라 함은 도로 한가운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천구역은 고수부지라 불리는 곳인데 이곳에 수문 조작실 하천구역 내 수문조사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철도부지 궤도부지 궤도는 지하철 말합니다. 그러한 부지에 기차의 안전 운행과 관련된 시설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철도부지는 철길이 조성되어 있다면 이 철길을 포함하는 공간이 철도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61년도에 뭐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권 잡은 해가 61년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62년도에 이 건축법이 제정되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45년도에 독립하고 저 62년도 될 때까지 헌법, 형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령이 확립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6.25 전쟁이나 이 시기에 좌우의 대립이 좀 심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법이 어느 쪽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세력이 결정된다 해서 합의가 거의 힘들었었습니다. 대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당시에 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법률 전문가를 다 불러 모았거든요. 그리고 옆에 총을 들이대면서 만들래 죽을래 하니까 1년 만에 뚝딱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0몇 년 동안 한 15년 16년 동안 제정되지 못했던 법을 1년 만에 만드신 분이 박 대통령입니다. 하여튼 옆에 총을 갖다 놓고 공부할래 뭐 할래 하면 다들 공부하시겠죠.
최소한 공법이나 또는 처음 입문 과정에 있어서는 용어가 생소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공부했는데 모든 내용을 내가 다 습득하지 못한다 해서 마음이 다급해질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약입니다. 대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부하고 반복해 나가시면서 내가 알아가는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게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지 한 번에 다 마스터하겠다, 정리하겠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좀 반복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1962년도에 이 철도 부지에 도로가 관통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철도 부지에 기차 지나갈 때 사람 다니지 말라고 차단 장치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차단 장치는 자동으로 작동했다. 사람이 수동으로 작동했다. 그러면 이 기찻길 새벽부터 밤 늦으니까지 기차 지날 때마다 이런 차단 장치를 내리고 잔다면 사람 계셔야 되거든요. 그분 계시는 곳 땡볕에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지붕 있는 건축물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이 건축물에 계셔야 될 겁니다. 대신 이곳의 위치는 건물 건축하는 대지 아니죠. 저 철도 부지에 존재하는 운전보안시설이나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 등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1962년도에 서울역 철도부지에 만들어졌겠습니까? 철도부지 앞에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앞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부지 앞에 서울역 등을 철도시설이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철도시설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철도시설은 원래 철도부지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철도부지 전면에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플랫폼이 있는 것이지 플랫폼이 있는 것이지 철도역이 기차역이 철도부지에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철도부지에 기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다양한 시설은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지만 예외적으로 철도시설은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다. 철도 부지 안에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보행시설, 급수, 급탄, 급우시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지만 철도시설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대지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대지 아닌 곳에 만들어져 있다. 대지 아닌 곳에. 우리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뭐라 합니까? 대지라고 하고 그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을 대지라 표현하는데 여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나 하천구역의 소문조작실, 철도 궤도 선로 부지의 운행 관련 시설은 대지에 만들어진 것 아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작물에 대해서는 천천히 나가시는데 우리 잠깐 얘만 보십니다. 신고 대상 공작물 찾으셨죠? 대지 조성하기 위한 다음 공작물 가로 속에 건축물과 분리하여 분리 동그라미 놓습니다.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시, 군,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는 것은 천천히 나가십니다. 1월달에 해나가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는 시설물은 건축물 자체인데 저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는 주종관계 따질 수 없죠. 건축물과 시설물이 함께 있으면 주종관계가 형성되지만 저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공작물이라면 그 자체가 주물이죠.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분리된 공작물을 건축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분리란 말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능기십니다. 3번 대지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봐주십니다.
대실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우리 공시법 시간에 이거 공부하시죠. 공간 정보법. 지적법이 편하십니까? 공간 정보법이 편하십니까? 지적법이 편하시죠. 각 필주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각 줄만 정확합니다. 앞으로 공법에 각각이라는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하나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지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한 필지는 건물 하나 건축할 수 있는 대지 하나로 본다. 그래서 그냥 얘는 시험거리 아닌데 필지 하나는 대지 하나가 되는 겁니다. 1필지 1대지 원칙이 채택되는 것으로 파악하시는데 여기 각 필지는 토지 대장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필지에 건축 허가받아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나는 토지 대장에 대해 잘 안다? 내 거 아니더라도 남의 것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호재가 있으면 누가 콕 찍어가지고 그 땅 사달라 하거든요. 그러면 땅 주인 이름 알아야지 전화 연락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분에게 매도해라 그런 권유도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목포에 손땡땡 의원께 집이나 건물 파셨던 분들 그 지역 중개업자가 이분이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큰일 하신다고 하니까 적당한 가격에 팔라고 했는데 그 가격보다 몇 배 좀 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땅 팔라 하면 그 땅 팔아야 되겠습니까? 버팅기셔야 되겠습니까? 예, 버팅기는 게. 대신 내가 부동산 중개업 잘하려고 하면 이 토지 대장 보면서 소유자 명부 쫙 파악하시고 고객이 원하는 곡집은 땅 어떻게든 팔 것으로 유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셨던 분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팔지 않으면 목포 지역 발전에 장애되는 원흉이 되는 것으로 쫙 손 퍼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지경까지 몰고 가셔야만 매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는 그런 경험할 필요 없다.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야지 땅땅하시면서 땅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가끔 나는 아파트 임대 매매만 열심히 하겠다. 그것도 괜찮긴 괜찮은데 땅이 더 나을 때 있거든요. 하여튼 나는 토지 대장을 공시법 시간에 한번 들어본 적 있다. 그 대장상 각 필지는 건물 한 동 건축할 수 있는 대지 하나로 본다. 1필지 1대지 원칙을 건축법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적용 대상이 찾으셨죠. 1. 건축 찾았습니다.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신축은 나대지에 새로 건물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증축은 기존 건축물을 좀 더 크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은 그 크기,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가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건축하는 것을 개축 또는 재축이라 표현하고 종전보다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때는 신축 또는 증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대지 현상을 보이게 되면 그때는 뭐다? 신축. 그래서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면 신축. 그리고 1층짜리 단독택 밀어버리고 빌라 만들 수 있거든요. 밀어버렸다고 하면 전부 철거해버린 것이죠. 잠시나마 나대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된다? 신축이 됩니다. 반면에 1층짜리 건물을 3층 건물로 바꿨다고 하면 대지에 기존 건물이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건물 3층짜리가 있었는데 그 3층 중에 2개층을 없애버리고 5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기존 건축물 남은 상태에서 예전보다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뭐다? 증축 행위가 되게 됩니다.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다축조하는 것을 뭐라 한다? 개축, 재축. 특별히 건축주가 스스로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적하게 된다면 그때는 개축이고요. 천재 지변에 의해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과 같은 범위 내 다시 축적하는 것을 재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개념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크기가 종전과 같은 범위 내 다시 축적하면 그것을 뭐라 한다? 개축, 재축이라고 하고 철거를 원인으로 하면 개축, 멸실을 원인으로 한다면 재축. 그래서 우리 개축 찾으셨죠.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두 줄 밑에 철거 추정했습니다.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같은 규모 추정했습니다. 다시 축조하는 것을 뭐라 한다? 개축. 딱 하나만 철거만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규모란 말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재축 찾으셨죠.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추정했습니다. 그 대지에 다음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뭐 연면적 합객 신경 쓰지 마시고 종전 규모 이하.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것은 멸실이란 말과 종전 규모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뭐다? 재축이고 철거란 말과 같은 규모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개축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전은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건축물이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같은 대지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치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걸 이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전 찾았습니까? 그러면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 독립문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던 자리에서 서대문 공원으로 옮겨놨거든요. 걔는 이전 2단이다. 아닙니다. 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법상 이전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건축법은 언제 만들어졌다? 1962년도입니다. 근데 1962년도에 저희 부모님 댁이 해화동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해화동에 여섯 식구가 사시는데 땅은 한 200평 정도 되고 집은 20평이 채 안 됐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집은 콘크리트로 잘 만들어진 집이다. 목조 한옥이다. 한옥입니다. 그런데 20평짜리 집을 짓고 살고 계시는데 여섯 식구가 살고 계시는데 이곳이 여름에는 아주 덥고 겨울에는 아주 추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시원한 곳. 하여튼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틀을 잘못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 200평이 되는 곳에 목조 건물 한옥을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되시겠습니까? 같은 대지 안에 건설의 주요 구조 해체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고 그 위치 변경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이전이라 합니다. 지금도 가지고 계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을 텐데 하여튼 인생이라고 하는 게 선택의 기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쫄딱 망하더라고요.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또 아니었나 봅니다. 다만 우리 이전이라고 하는 건 대지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은 대지 안에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그 위치 변경시키는 것을 원한다? 이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 대수원 찾으셨죠? 대수원 찾았습니다. 대수원이란 건축물의 기둥 등의 구조, 외부 형태를 소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증축부터 아니하는 것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다가구택의 가구 안의 경계벽 또는 다세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그리고 2번입니다.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층부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그리고 3, 4, 5 묶어놓습니다. 기둥보, 지붕틀.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3개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방화벽 또는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 등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그리고 7.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조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얘가 작년까지 9가지였는데 지금 법을 개정해서 8가지로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대소선 앞에다가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대소선 앞에다가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해놓으셨죠? 그러면 얘는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